안녕하십니까. 중간평가 발표를 하게 된 신승환이라고 합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PCL을 알기 전에 차원 축소에 대해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1974년 모터 트렌드 매거진에 실린 자동차의 특성을 기술하고 정량화하는 11가지 변수에 관한 데이터입니다. 표에서 보듯이 자동차 한 대에 관한 데이터는 11차원의 벡터로 표현됩니다. 이와 같은 고차원 데이터는 계산과 시각화하기가 어려워 분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 데이터의 분포를 가능한 유지하면서 데이터들의 차원을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차원 축소라고 합니다. PCA, 즉 주성분 분석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차원 축소 기법 중 하나로 원 데이터의 분포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고차원 공간의 데이터들을 저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이 2차원 좌표 평면에 N개의 점 데이터들이 타원형으로 분포되어 있을 때 데이터들의 분포 특성을 두 개의 벡터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림에서와 같이 E1, E2 벡터로 두 개의 벡터로 데이터 분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E1의 방향과 크기, 그리고 E2의 방향과 크기를 알면 이 데이터 분포가 어떤 형태인지를 가장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PCA는 데이터 하나하나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데이터들이 모여 하나의 분포를 이룰 때이 분포의 주 성분을 분석해주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주성분이라 함은 그 방향으로 데이터들의 분산이 가장 큰 방향 벡터를 의미합니다. PCA는 2차원 데이터 집합에 대해 PCA를 수행하면 두 개의 서로 수직인 주성분 벡터를 반환하고 3차원 점들에 대해 PCA를 수행하면 세 개의 서로 수직인 주성분 벡터를 반환합니다. 예를 들어서 3차원 데이터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세 개의 서로 수직인 주성분 벡터를 찾아줍니다. PCA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분산 행렬이란 데이터의 좌표 성분들 사이 공분산 값을 원소로 하는 행렬로서 데이터의 i번째 좌표 성분과 j번째 좌표 성분의 공분산 값을 행렬의 i행, j열, 원소 값으로 하는 행렬입니다. PCA란 한마디로 말하면 입력 데이터들의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 분해로 볼수 있습니다. 이때 나오는 고유 벡터가 주성분 벡터로서 데이터의 분포에서 분산이 큰 방향을 나타내고 대응되는 고유값이 그 분산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왼쪽 그림은 주성분 분석의 도식이고, 오른쪽 그림은 요인 분석의 도식입니다. 그림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통점은 여러 개의 변수로부터 하나의 요인 혹은 성분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인 분석의 목적은 데이터의 여러 변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분산 구조를 밝히는 것입니다. 요인 분석과 PCA의 차이점은 선형 변환으로 도출된 새로운 변수들이 선형 독립인지 아닌지에 따라 요인 분석인가 PCA인가 나뉘게 됩니다. ICA란 독립 성분 분석이라고 합니다. ICA는 다변량의 신호를 통계적으로 독립적인 하부 성분으로 분리하는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ICA와 PCA의 차이는 주성분의 벡터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PCA는 주성분을 찾기 위해 분산이 최대가 되는 벡터를 찾아야 하는 반면, ICA는 독립성이 최대가 되는 벡터를 찾아 주성분을 찾습니다. 이때 ICA의 경우 두 개의 벡터축은 점들의 방향과 동일한 방향으로 그어집니다. 예를 들어 방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두 개의 마이크로 녹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상황에서 독립성분 분석을 사용하면 섞여버린 두 개의 음원을 분리하여 헬로와 나마스테로 구분해낼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마이크로 녹음된 신호를 각각 X1T, X2T라 하고 두 사람의 음성 신호를 각각 S1T, S2T라고 하면 이식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선형 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녹음 음원으로부터 원래의 음원을 분리해내는 일입니다. 즉, S1T와 S2T를 복원해내는 일입니다. 주성분 분석의 주된 단점 중 하나는 주성분들이 보통 모든 입력 변수들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희소 주성분 분석은 몇 개의 변수들만의 선형 결합으로
주성분을 나타냄으로써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2차원에서의 주성분 분석의 주성분을 나타낸 그림이고 오른쪽 그림은 비선형 주성분 분석입니다. 비선형 주성분 분석은 일반적으로 표준 주성분 분석의 비선형 일반화로 간주됩니다. 직선에서 곡선으로 주성분을 일반화하기 때문에 모든 비선형의 구성 요소가 설명하는 원래 데이터 공간의 부분 공간도 곡선입니다. 로부스트 PCA는 일반적인 PCA를 데이터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을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주어진 행렬을 로우랭크 행렬과 점밀도 행렬의 합으로 분해하는 방식으로 이상점이 많은 환경에서 PCA 기법을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데이터에서 Y를 설명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머신러닝의 가장 큰 목적은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델을 생성해서 만약 다른 입력값을 넣었을 때 발생하는 아웃풋을 예측하는 데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이고 간단한 모델은 선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놓고 그걸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선을 찾는 분석하는 방법을 선형 회귀 분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들을 놓고 선을 긋는다는 건 결국 어림잡아 본다는 뜻인데 그러면 당연히 선은 실제 데이터와 약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일종의 오차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손실이라고 합니다. 아래의 그림을 보면 A는 3, B는 1만큼 손실이 발생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선형 회귀 모델 가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선형 회귀 모델이 만들어지긴 하되 신빙성이 하락합니다. 확률 오차에 대한 가정은 각점에 대해서 오차들은 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분산을 따릅니다. 이것이 선형 회귀 모델의 기본적인 가정입니다. 파라미터를 찾는 것이 선형 회귀 모델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파라미터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비용함수가 필요합니다. 비용함수란 최소값이 하나만 있으면 전역 최적의 존재라고 합니다. 비용함수를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를 찾기 위해서는 함수의 미분값이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됩니다. 다음 과정이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답은 비용함수를 최소화시키는 파라미터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베타 0과 베타 1에 대한 파라미터를 찾았다고 이야기하고 최종적으로 찾아야 할 직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의 목적은 일반적인 회귀 분석의 목표와 동일하게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간의 관계를 구체적인 함수로 나타내어 향후 예측 모델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독립 변수의 선형 결합으로 종속 변수를 설명한다는 관점에서는 선형 회귀 분석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로지스틱 회귀는 선형 회귀 분석과는 다르게 종속 변수가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며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해당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 분류로 나뉘기 때문에 일종의 분류 기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알고리즘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의 차이점도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화 선형 모형이란 기존의 선형 회귀 모형에서 반응 변수의 분포를 정규 분포를 포함한 여러 분포로 확장하고 기존 반응 변수 평균과 설명 변수의 선형 관계를 반응 변수 평균의 함수와 설명 변수의 선형 관계로 확장한 모형입니다. 일반화 선형 모형의 구성 요소는 확률 요소, 선형 예측자, 연결 함수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